안녕하세요. 데이 클라이밍입니다. 오늘은 야외 클라이밍 시즌을 맞아 자연 볼더링을 어떻게 즐기는지 보여드릴게요. 보통 처음 등록한 암장에서 꾸준히 운동을 즐기다 보면 센터장님의 인솔을 받아서 자연스럽게 야외 체험을 하게 되실 텐데요. 그 전에 맛보기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자연 클라이밍은 부산 북구에 위치한 금곡동 볼더링 지역인데요. 이곳은 바위 볼더링이 처음이신 초보 클라이머들이 즐기기 좋은 곳입니다. 난이도는 V0에서 V4까지가 대부분입니다. 물론 V5에서 8 정도로 중급자분들이 즐길 만한 볼더들도 많이 분포하여 지금까지도 꾸준히 개척되고 있습니다. 기존 볼더와 새로운 볼더들의 정보는 인스타그램에 샵 금곡동 볼더링으로 검색하시면 쉽게 접하실 수 있답니다. 그럼 가장 중요한 위치와 입구를 알려드리겠습니다. 화목아파트와 금곡나래유치원 사이길로 올라오시면 체육공원이 보이고요. 체육공원 계단을 타고 쭉 올라오시다 보면 중간 벤치가 보이고 안쪽 나무 다리를 건너면 입구가 보입니다. 입구에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첫 번째 볼더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. 주차는 주말엔 체육공원 쪽 도로 갓길에 주차하시면 되고요. 평일에는 인근 주차장을 이용하셔야 합니다. 나이스 됐다. 와 나이스 나이스